올라깃달,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 접속법을 활용을 해보는 연습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접속법을 지난 9과와 15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접속법이 아직 좀 어렵게 느껴지시기도 하실 거고요. 좀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접속법이랑 가까워지면서, 네, 좀 친숙해져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지난 9과 15과에서 배웠었던 접속법의 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우리 접속법을 사용하는 그 용법에 있어서는요, 일단은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라던가, 불확실성, 그다음에 가능성, 그리고 뭔가 명령하고 금지하는 그런 느낌들의 뉘앙스에서 접속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주목을 해야 될 점이요. 네, 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때,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겹쳐졌을 때 감정 같은 거나 내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을 때 접속법을 쓰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 강의에서 좀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여기서는 이제 1번부터 4번의 예시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미 발생한 경우, 즉 습관이나 어떠한 사건이 이미 네, 일어난 경우에 직설법을 사용하고요. 이러한 구문들이 나왔을 때 습관이나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접속법을 쓴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1번부터 4번까지의 구문들, 즉 1번은 quando,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en cuanto, 그리고 tan pronto como, 얘네는 둘다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3번은 hasta que, 내게 이하 할 때까지, 그리고 4번은 después de que 하게 되면 게 이하 이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네 개의 구문들은요, 직설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접속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습관적인 행위라던가 이미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직설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이외의 경우들, 즉 여기 보게 되면 네, 아무래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이 구문이 사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접속법을 사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각각의 네 개의 문장들의 이 구문들의 케이스들을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좀더 들여다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quando에 해당하는 구문을 먼저 보자면, 직설법을 사용할 때와 또 접속법을 사용할 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문 보면 Carmen llora cuando ve a su amiga라고 하면서, Carmen은 우는데 언제 우냐면 Ve a su amiga. 그녀의 뭐 여자인 친구를 볼때 운다라는 건데, 이거는 뭔가 습관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을 하자면 quando 절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건이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볼 수가 있었을 때 이렇게 이 quando가 들어갔을 때 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포인트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접속법 사용을 했을 때는요, Carmen la abrazará. Carmen이 그녀를 어떻게 한대요? 네, 미래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죠. 안을 것이다. 언제? Cuando la vea. 네, cuando가 구문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녀를 볼 때, 보게 될때 아마도 그녀를 안을 것이다라고 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quando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베르 동사에 이제 네, 접속법 형태로 be를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구문 en cuanto와 그 다음에 tan pronto como 예시문을 보시면서 좀더 접속법과 그리고 직설법을 쓰는 상황을 좀더 우리가 익숙해져 보도록 할게요. 일단 en cuanto yo llegue a la oficina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착했을 때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이때는 과거 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도메 아과라고 하면서 그때 도착하자마자 내가 물을 마셨다라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직설법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엔쿠안토가 등장을 했을 때. 그런데 두 번째 구문을 보니까 페드로 메 디호, 페드로가 나에게 말을 했다. 깨 이하라고 말을 했는데 네 베베리아 세르베사. 요거 구문을 보게 되면 사실 베베리아 이거는 우리 가능법이죠. 그래서 맥주를 마실 거라고 뭐뭐 언제? 네, 바에 도착하자마자라는 느낌으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가능법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고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할 것이다고 말을 하는 거죠. 즉, 내가 말한 시점에 나 바에 도착하자마자 뭐예요? 네, 맥주 한잔 마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엔관또와 함께 예가라 라고 하는 접속법이 쓰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3번 구문, 아스타께 뭐뭐 할 때까지 예시문들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유 에스페레, 내가 기다렸대요. 이미 일어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과거 표현으로. 아스타께 뭐뭐 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파로 데 유베르, 네. 비가 멈출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타께 다음에는 접속법이 나올 필요가 없죠. 이미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빠라르의 과거 형태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명령법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에스페라 기다려라라고 하는데 아스타께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비가 멈출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직까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즉 비가 멈추어진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러할 때에는 빠라르 동사를 빠레라고 해서 접속법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음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에 después de que 하게 되면 que 이하한 이후에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구문인데요. 첫 번째 보니까 yo voy a contarme 네, 꼬르따르메 하게 되면 꼬르따르는 자르다, 컷이라는 뜻인데 꼬르따르세 하게 되면 네, 스스로를 자르는 거니까 이렇게 엘 뺄로 위치해서 뭐, 나의 신체 부위에 무엇을 자르는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머리카락이 될 수도 있고 뭐 손톱 같은 게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머리를 자를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이르와 동사원형 구문을 사용을 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미래의 사건을 네, 미래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왠지 이거는 접속법 써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보니까 después de 뭐뭐한 이후인데 아세르 동사가 그냥 동사원형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 미래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미래 시제가 아니라 네,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동사원형을 바로 위치해서 쓸수 있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는요, 알칼데 하게 되면 시장이 돼요. 이 알칼데가 로스 비스타라, 뭐 그들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이번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미래를 표현한 게 아니라 네, 아예 미래 표현을 써가지고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뉘앙스의 해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Después de que 라고 하면서 construyan 이라고 construir 동사가 이렇게 접속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이 앞선 문장과 비교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는 데스페스 대께 이 께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데스페스 대께 네, 께가 명확하게 들어가고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después de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동사원형 그냥 위치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이 예시문에서는 después de 께라는 게 들어갔을 때, 이께 이하의 내용에 접속법이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직설법이 들어가느냐, 이거는 뉘앙스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발생했으면은 직설법, 그 다음에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접속법을 쓴다. 요 얘기를 여기 두 가지 예시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같은 미래라고 해도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después de가 나오게 된다. después de que가 아닌 después de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동사 원형에 위치할 수가 있는데 después de que는 이미 발생을 했으면은 직설법이고 이미 발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내 미래의 얘기를 언급을 해주고 있을 때에는 접속법을 쓰게 된다. 즉 얘는 두 가지의 형태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 얘는 이렇게 동사원형 써서 얘기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네 이렇게 예시문을 들어서 말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5번부터 9번까지는요. 이제는 항상 접속법만 사용할 수 있는 구문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즉, 첫 번째로 꼰딸 대께라던가 꼰딸께 뭐뭐하는 조건으로라는 구문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접속법을 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 menos que 또 a no ser que 뭐뭐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구문이 등장하게 되면 이것도 접속법을 사용해줘야 된다. para que, a fin de que 이거는 뭐뭐할 목적으로 영어로 치자면 so that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에 antes de que 하게 되면 뭐뭐하기 전에 이 구문도 무조건 접속법 그리고 sin que 마지막으로 뭐뭐함 없이 라는 것의 구문도요. 접속법을 사용해 주게 된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에 얘네들은 무조건 접속법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암기를 하고요. 아 이거는 접속법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해주시고 계시는 게 우리가 뭔가 작문을 한다던가 또 문장 속에서 해석을 한다던가 할 때 자연스럽게 이미 알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죠. 또 회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구문에는 접속법이라는 인지를 미리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 상황에 맞게 내가 틀린 말을 하지 않고 네. 그냥 상대방에게 옳은 말로 문법상 옳은 말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드리면은 5번에 꼰딸 대께 뭐뭐하는 조건으로 그다음에 a menos que 또는 a no ser que 이거는 뭐뭐하지 않으면 그리고 para que, a fin de que 이거는 뭐뭐할 목적으로 그리고 antes de que 이거는 que 이해하기 전에 또 sin que 하게 되면 깨 이해하는 것 없이 라는 뜻으로 쓰인다. 요 다섯 가지 구문은 우리가 반드시 암기를 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스펠링과 이 구문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뜻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도 예시문들을 같이 보실 건데요. 5번에 뭐뭐하는 조건으로 라고 하는 꼰딸 대께의 구문을 보시면 te prestaré, prestar 하게 되면 이거는 빌려주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나의 자동차를 빌려줄게 꼰딸께 뭐뭐하는 조건에 네 이게 조건이 맞는다면 빌려준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que me lo devuelvas el martes 만약에 너가 이제 이거를 화요일날 나에게 돌려준다는 조건 하에 내가 너한테 이 차를 빌려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꼰딸께 나오면 께 이하에 데볼베르 동사가 데부엘베스가 아니라 데부엘바스라고 접속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메노스께 아노세르께 뭐뭐하지 않으면 이라는 뜻인데요. voy a escalar 내가 오를 거다. esa montaña 그 산을 a no ser que 라고 해주면서 아가 mal tiempo 네, 이 날씨 표현할 때는 우리가 hacer 동사를 사용을 해주게 되는데 hacer 동사의 네, 접속법 형태로 쓰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voy a escalar esa montaña a no ser que 아가 mal tiempo 근데 아가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 아세르 동사의 접속법 아야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빠랗게 아핀데께 뭐뭐할 목적으로 네, 요거 구문을 보시면 시에라 라 뿌에르타 내 문을 닫아라 빠랗게 뭐하기 위해서 노스 오이간
듣지 못하게. 근데 그들이 듣지 못한다고 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를 듣지 못하게라는 거니까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문을 씌에라, 닫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이르 동사가 이렇게 접속법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테스테께 같은 경우에는 로스니뇨스 아이들이 세라반 씻는데 안테스테 메렌달 여기 보게 되면 안테스테하고 깨가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동사원형 안테스테 했을 때에는 동사원형 쓴다라는 차이를 또 알려주려고 요 예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안테스테와 그 다음에 데스푸에스테 요거는 그냥 동사원형을 사용하면 되는데 안테스테께와 그 다음에 데스푸에스테께 요거는 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미 발생했으면 직설법 쓰고 발생하지 않았으면은, 네, 그러면은 접속법을 쓰는데 특히 안테스데께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기 전에라는 의미로 그 의미 자체가 뭔가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데스푸에스데께가 두 가지 직설법과 그다음에 접속법 둘다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이 안테스데께는 무조건 접속법을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또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께 하게 되면 뭐뭐함이 없이 마르타 노 이에바 아수 이후 마르타는 그의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언해래요. 신께 뭐뭐함이 없이는 데리고 가지 않는다. 뭔지 봤더니 안테셀라베 라까라라고 하면서 라바르 동사가 이렇게 접속법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 얼굴을 씻기 전에는 씻는 것 없이는 절대로 이 공원에 데려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씻게라는 거 뭐뭐함 없이라는 거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아웅께와 아빼사르데께 얘네들도 우리가 유념을 해주셔야 되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뭐일지만 또는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슬래시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직설법을 사용하고요.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나 가정하는 상황이 때는 이럴 때는 접속법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또 말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직설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접속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시를 보시면서 아웅께 이유 이에게 따르되 알시네 미노비아 이유 군스기모스 엔트라다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비록 우리가 영화관에 늦게 도착했을지라도 나의 여인이 되는 거죠. 연인과 그 다음에 나는 꾼세기모스 하게 되면 이거는 달성하다라는 뜻이니까 입장권을 달성했다, 얻었다, 구했다라고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 보게 되면 이미 영화관에 늦게 도착했지만 이미 입장권을 구했다고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벌어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렇게 직설법을 사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아래를 보게 되면 아웅께 뚜노로 그레야스라고 해주면서 네가 그것을 믿지 못할지라도 유 사케 부에나스 노타스 엔 잉글레스 나는 영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미 영어 점수를 받은 건 발생한 일이에요. 그쵸? 그런데 네가 그것을 믿지 못할지라도라는 거는 네가 그것을 믿던지 믿지 못할지 간에 즉 이거는 뭐죠? 가정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웅께 다음에 끄레에르 동사가 끄레에야 에야스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 즉 접속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레아스라고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아빠사르 데께 라비타시오네스 베케냐 방이 비록 작을지라도 에스 무이 아그라다블레
그래도 아주 그냥 뭐라고 아그라다블레하게 되면 뭐 분위기가 좋은 뭐 아늑한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냥 방이 작을지라도 나는 이게 좋다라고 어떤 감정 사실 자체가 어떤 그냥 이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구문을 보니까 아페사르 데케 에이야 세아 무이 인텔리헨테 그녀가 아주 똑똑할지라도 똑똑할지 아니면 똑똑하지 않을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No podrá dominar tres idiomas extranjeras a la vez라고 해주면서 세개 외국어를 동시에 통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에 sare 대께 다음에 세르 동사에 접속법을 사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면요. 네, 11번의 꼬모씨 접속법 과거를 사용해주게 되면 요거는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구문으로 네, 사용이 된다라는 거를 통째로 암기를 해주시면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예시문을 보니까 안토니오 메 아블라, 안토니오가 나에게 말을 하는데 뭐처럼 말을 한대요? 꼬모씨 푸에라 미 헤페, 나의 상사인 것처럼 말을 한다. 네, 이거 구문 자체가 접속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가정을 한다라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나의 상사가 아닌데 나의 상사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접속법을 사용을 해주는데 근데 접속법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접속법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구문들을 보시면 선행사가 나디에 나다 닌구노 와 같이 부정어인 경우에는요, 선행사의 존재, 그리고 불확실한 경우, 요때 접속법을 사용한다. 즉, 나디에 또는 나다 닌구노와 같이 부정어가 선행사로 주어로 등장했을 경우, 그리고 선행사의 존재가 불확실한 경우, 요럴 때에는 접속법을 사용해 주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No conozco a nadie. 나는 아무도 모르는데 Que pueda acompañarte. 너와 동반을 해줄, 같이 가줄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디에라는 게 지금 이 께를 꽤 이하가 받아주고 있는 선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뿌에다로 사용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is parientes nunca me trae nada que me guste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나의 이 친척들은 절대로라는 눈가라는 게 등장을 하고 있죠. 나를 나에게 가져오지 않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나요? 아, 그러면 깨를 받아주는 선행사가 나다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nada que me guste, 내가 좋아할 것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 이게 지금 구스타르 동사의 접속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engo un amigo que sabe hablar alemán. 내가 친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친구냐면은 sabe hablar alemán.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친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알레만 독일어를 말할 수 있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는 보게 되면 사실 아미고를 수식하고 있죠, 게 이하가. 근데 이 아미고라는 게 네, 부정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설법으로 사용이 될수 있는 상황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접속법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용법들을 12개로 분리해서 같이 보았는데요. 네, 아까 보았었던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들은 네, 직설법이 될 수도 있고 접속법이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둘다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또 6번부터 12번 다섯 가지의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됐었죠? 무조건 접속법을, 네, 아니죠. 5번부터 9번까지였죠. 여기는 무조건 접속법을 사용하는 상황들. 그리고 10번에 아웅께나 아뺘사르데 게, 얘네들 이제 뭐뭐이지만 뭐뭐일지라도 라고 사용되는 구문에서는 네, 얘네들은 이제 또, 둘다 사용이 가능하다. 직설법도 되고 접속법도 사용이 되는데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럴 때에는 직설법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접속법을 쓴다. 그다음에 11번에 꼬모씨 다음에 접속법 과거 쓰게 되면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가정하는 구문이 되기 때문에 접속법을 쓰는데 과거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상황에서는 부정어들이 주어가 된다는 경우나 아니면은 선행사의 존재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접속법을 쓰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충분히 우리 연습 문제를 통해서 네,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암기를 해주시고 연습 문제 풀어주시면 훨씬 더, 조금 더 감이 온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화이팅 힘내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아니모, 네. 아스탈레고.